아크 용접의 종류와 특성,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죠. 먼저 종류를 살펴보면은 비소모 전극과 소모 전극으로 분류를 할수 있죠. 아크 용접에는 먼저 이 아크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아크. 아크라는 것은 바로 스파크. 전기의 극성을 다르게 연결했을 때 스파크가 발생하죠. 그래서 그 스파크 원리를 이용한 것이 바로 아크 용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먼저 소모, 비소모 전극에 대해서 살펴보죠. 소모 전극, 비소모 전극. 비소모 전극은 말 그대로 전극이 소모되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 또한 비피복 아크 용접과 피피복 아크 용접이 있고, 그 다음에 피복 아크가 있다. 피복 아크. 그래서 피복이 있는 것과 피복이 없는 것이다. 비피복 아크 용접에는 탄소 아크가 있죠. 탄소 아크. 이거는 탄소 아크 용접이 있고, 피복 아크 용접에는 원자 수소 용접. 여기는 두 가지가 있죠. 원자 수소 용접이 있고, 불활성 가스 �ungsten 아크 용접 있죠. 그래서 불활성 가스 텅스텐. 그래서 이것을 약어로 티그라고 그러죠. 티그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 다음에 소모 전극 있죠. 소모 전극. 소모 전극은 전극이 소모되는 상태에서 용접이 되는 것. 여기에도 두 개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겠죠. 비피복 아크 용접. 그래서 비피복 아크 용접과 그 다음에 피복 아크 용접으로 분류가 된다. 자, 그러면 비피복 아크 용접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여기는 두 가지 용접이 해당되는데 금속 아크 용접과 자동 아크 용접 있다. 금속 아크 용접. 그다음에 자동 아크 용접이 해당이 되는 거고 피복 아크 용접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피복 금속 아크 용접. 피복 금속 아크 용접이 있고 다음에는 서머지드 아크 용접 있죠? 서머지드 아크 용접. 이것을 우리가 잠오 용접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접공학의 여러 가지 용접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때는 첫 번째는 한글의 용어, 그 다음에 약어, 다음에 한문에 의한 용어, 이것을 같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서머지드 아크 용접에 대해서 논하시오.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출제자의 여러 가지 생각에 따라서 잠오 용접에 대해서 논하시오, 설명하시오, 이렇게도 나올 수 있거든요. 또한 영문자 이니셜 첫 글자를 따서 그 용접법에 대해 관련된 내용을 논하라는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출제자의 의도에 따라서 문제가 출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능수능란하게 할수 있는 훈련을 하는 것이 상당히 유리하겠죠. 그와 같은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고, 다음은 불활성 가스, 미그가 되겠죠. 여기서 여러분들 주목해야 될 것은, 미그는 피복 아크 용접에 해당되고, 티그는 피복 아크 용접인데, 비소모 전극이고, 소모 전극이다. 미그는, 소모 전극이고, 티그는 비소모 전극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피복 아크 용접이지만은 티그는 비소모 전극, 그 다음에 미그는 소모 전극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고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티그와 미그는 엄청나게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확하게 공부를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탄산가스. 탄산가스 아크 용접이 있죠. 이와 같이 우리가
아크 용접에 대해서 분류에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피복제에 대해서 살펴보죠. 피복제. 피복제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것도 상당히 출제가 많이 되고 있죠. 피복제의 역할. 피복제를 왜 사용하는가? 그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첫 번째는 발생한 가스는 산소와 질소의 침입을 보호한다. 그래서 산소와 질소가 내부로 침입이 되는 것을 보호한다. 이것이 바로 피복제의 역할이다. 두 번째는 산화질화 탈산작용을 한다. 산화작용 혹은 질화작용 탈산작용을 한다. 세 번째는 용착금속의 급냉을 방지한다. 급냉을 방지한다. 급냉을 방지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조직의 여러 가지 형성이 균일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급냉을 방지를 해줘야 되겠죠. 서서히 이렇게 냉각을 시킴으로써 어땠죠? 내부의 조직의 변화가 균일성을 가질 수 있는 시기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다음은 기계적 성질이 향상된다. 기계적 성질이 향상된다. 이것은 당연하죠. 이 기계적 성질이라는 것은 위에서 의미했던 1, 2, 3과 서로 관련이 있는 내용이 되겠죠. 산소, 질소, 산화작용, 질화작용 이런 것을 할 수가 없고 서서히 냉각을 시키고 조직이 아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기계적 성질이 향상이 되겠죠. 다음은 아크의 안정성이죠. 아크의 안정성을 준다. 이와 같은 것이 피복제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고, 다음은 극성 효과가 있죠. 극성 효과도 자주 출제되고 있죠. 극성 효과. 극성 효과에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가 있죠? 정극성이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죠? 역극성이 있죠. 정극성은 뭐냐? 모재가 어떻습니까? 모재가 플러스가 되는 거고, 다음에 용접봉이 어떻게 되죠? 용접봉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극성을 DCSP,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이걸 DCSP, 뭐 이렇게도 부르죠. 여기에 약어가 있죠. 그래서 Direct Current, Straight, Polarity에서 우리가 정극성, 그 다음에 역극성은 말 그대로 모재와 용접봉의 극성이 서로 반대로 되는 현상, 이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모재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가 되고 용접봉이 플러스가 된다. 이것이 바로 역극성이 되겠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는 영융지 깊이에 영향을 주는 인자, 영융지. 영융지. 영융이라는 건 바로 뭐죠? 순간적으로 영융을 시켰을 때, 그 깊이, 얼만큼 녹느냐. 그런 의미가 되겠죠? 얼마만큼 깊이로 녹을 수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 거기에 팩타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인자, 팩타. 전류량이 영향을 주겠죠, 전류량. 줄의 법칙에 의해서. Q는 equal 0.24, I 자승 RT.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전류에 영향을 주고, 줄의 법칙에서. 또한, 극성. 극성이 영향을 줄 수가 있다. 다음에, 아크 길이의 안정성. 아크의 길이의 안정성. 여기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 이것은 바로 전류와 전압의 관계가 있겠죠? 아크 길이라는 것은. 전압과 전류. 또한, 전압의 상태가 가변성이 맞느냐, 일정한 전압 전류를 유지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아크의 길이가 일정할 수도 있고, 불변할 수도 있고, 그것은 서로 연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극의 기울기. 경사가 되겠죠? 경사각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용접봉의 지름. 용접봉의 지름이 크면은 그만큼 열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용접봉의 직정에 따라서 그것이 틀려질 수가 있다. 용접봉의
직경이 되겠고, 운봉속도, 운봉속도도 영향을 준다. 이와 같은 것이 역융지 깊이에 영향을 주는 팩터가 되겠죠. 잘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특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특성. 먼저 탄소 아크 용접. 탄소 아크 용접에 대해서 살펴보죠. 탄소 아크 용접. 탄소봉 혹은 흑연봉을 하나의 정극으로 하고, 정극이 바로 뭐가 됩니까? 탄소봉 혹은 흑연봉. 이것이 정극이 된다. 모재를 나머지 정극을 하여 그 사이에 아크를 발생시켜 아크열을 이용해서 용접한 부분을 용융시키고 여기에 보충금속을 첨가하여 용접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그래서 정극이 탄소봉이나 흑연봉이하고 나머지 모재가 다른 극성을 가지고 용접하는 일련의 현상, 그것을 우리가 탄소 아크 용접 이렇게 부르고 있고,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원자수소 용접법이죠. 원자수소 용접법. 원자수소 용접. 두 개의 텅스텐 정극 간의 아크를 발생시키고, 텅스텐 정극을 쓰는 거, 텅스텐 정극을 사용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수소가스를 아크에 분출시켜, 그 다음에 가스는 수소가스를 사용한다는 거, 원자수소니까 수소가스를 사용하고 아크를 덮으며 용접하는 일종의 실드 아크 용접이다. 그래서 용접부는 한성의 수소가스에 덮인 채 용접이 되고, 대기의 영향에 의한 산화 질환 등이 없고 용접부의 기계적 성질이 양호하다. 그래서 결국은 실드, 덮은 상태에서 용접된다. 그래서 이것을 실드 아크 용접이다. 실드 아크 용접이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실드를 함으로써 앞에서 의미했던 피복제 역할을 한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피복제 역할을 함으로써 기계적 성질이 향상이 된다. 왜 향상이 되느냐? 산소나 질소가 투입을 하지 못하고 산화작용이나 질화작용을 탈산작용 이런 것을 억제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계적 성질이 향상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세 번째 불활성 가스 텅스텐 아크 용접, 티그 용접은 뒤쪽에 나오니까 설명을 해주시고, 네 번째 불활성 가스 금속 아크 용접, 미그 용접도 뒤쪽에서 따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속 아크 용접 다섯 번째가 되겠죠. 금속 아크 용접. 정극으로서 첨가제를 겸한 금속 용접봉을 사용하는 아크 용접. 그래서 금속 용접봉을 사용한다. 말 그대로 용접봉을 사용한다. 그렇게 해서 아크를 발생시켜서 용접하는 것이 금속 아크 용접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자동 아크 용접 있죠. 자동 아크 용접. 자동 아크 용접은 작업을 자동에 의해서 용접하는 것이죠. 정극봉을 기계장치로 보급하고, 정극봉을 어떻게 합니까? 기계장치에 의해서 자동으로 공급한다. 자동으로 이송을 시켜주는 거죠. 아크 길이를 일정하게 유지하여 안정된 작업을 할 수가 있다. 거기에 그림이 나와 있죠. 그래서 마그네틱 클러치가 있고 아크 제어기 연결하는 거죠. 클러치는 동력을 차단했다 연결했다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동기관은 계속 돌아가고, 클러치에서 아크 정극봉을 용접에 하는 상태에 따라서 계속 투입을 할 수 있고 혹은 순간적으로 정지시켜주고 이렇게 해서 용접하는 그 상태에 의해서 제어가 되게끔 해주는 거죠. 감속기구장치가 있고 거기는 뭐가 있습니까? 웜과 웜기어에서 감속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피드 놀러가 있죠. 그 다음에 용접봉이 있고, 이런 그 메커니즘에서 이송, 용접봉을 피딩 시켜주는 역할을 하게끔 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한 장점을 보면은
용접 속도가 3배에서 6배 정도 향상된다. 이 자동 아크 용접이. 3배에서 6배 정도 향상된다. 그 다음에 아크가 안정되어 우수한 용접을 얻는다. 아크가 안정된다. 결국은 용접의 속도에 따라서 제어를 해주기 때문에 그만큼 우수한 용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수한 용접을 할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작업자의 기능에 관계없이 능률적 작업이 가능하다. 그것이 바로 자동화의 장점이 되겠죠. 기능권과 관계없다. 기능권과 관계없이 능률적인 작업이 가능하다는 것. 네 번째는 다량 생산 및 생산비 저하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 자동화의 개념이 그래서 좋은 거죠. 다만 일곱 번째, 피복 금속 아크. 피복 금속 아크 용접에 대해서 살펴보죠. 피복제가 있는 금속 아크 용접으로 금속은 역융되어 두 물체를 역융 접합하고 피복제는 슬랙으로 남아 용접부를 덮는다. 그래서 피복제가 있는 그런 용접을 의미하죠. 피복제. 비피복과 피복제가 있는 것과 이렇게 구분했죠. 그래서 피복제를 사용함으로써 어떤 장점이 있는가? 기계적 성질을 향상을 할 수가 있다. 조직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고 혹은 내부에서 여러가지 유해한 가스가 침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품질이 향상이 될 수가 있겠죠. 다음 여덟 번째, 서머지드 아크 용접. 이것은 잠호 용접이라고 그러는데 뒤쪽에서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 아홉 번째, 탄산가스 아크 용접. 탄산가스 아크 용접이요. 이것은 미그 용접에서의 고가의 불활성 가스 대신에, 고가 불활성 가스가 헬륨이나 아르곤이 상당히 비싸죠. 이것 대신에 뭐를 사용한다? CO2를 사용한다. 탄산가스를 사용해서 용접을 한다. 그래서 탄산가스를 왜 사용하는가? 불활성 가스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탄산가스를 사용해서 용접하는, 그 용접이 바로 탄산가스 아크 용접법이다. 그 실드 가스로서 비교적 저렴한 탄산가스를 사용한 용접법으로서 미그 용접의 고능률성을 살리고, 미그 용접의 고능률성을 살린다. 고능률성을 유지하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고능률성을 유지하고, 경제적이며 철강 구조물의 고속 용접을 목적으로 개발된 거다. 그래서 철강 용접, 철강 용접의 고속 용접으로 개발된 거다. 이런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죠. 다음, 아크 용접기 종류와 특성. 아크 용접, 아크 용접의 종류, 종류 및 특성은 어떤 것이 있는가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하죠. 먼저 아크 용접법에는 앞에서도 설명을 해드렸지만 비교적 적은 전류로서 높은 열에너지를 1분에 집중시킬 수 있다. 전류, 전류, I값이 되겠죠?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옴의 법칙, 이것은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V는 이꼴로 어떻게 되죠? IR. 이 전류와 저항과 전압에 의해서 열의 관계가 있겠죠. 줄의 법칙에서 일부분에 집중시킬 수 있다. 아크 용접법은 전원의 종류에 따라 결루 아크 용접법과 직류 아크 용접법이 있다. 그래서 아크는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결루가 있고 하나는 직류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AC, DC 이렇게 부르죠. 뭐 여러분들이 전류의 흐름의 방향을 두 가지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는데, 결류와 직류는 잘 아시겠지만은 결류는
큰 에너지가 필요한 부분에 우리가 교류를 사용하고, 그렇지만 정밀성은 떨어지겠죠. 직류보다는. 직류는 작은 에너지가 필요하면서 정밀제어가 요구된 그런 부위,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직류를 사용하고 있죠. 그와 같은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 직류 전원을 사용해서나 현재는 피복 용접봉의 출현으로 교류 전원에 대한 용접이 가능하게 됐다. 그래서 초기에는 우리가 직류를 사용했다. 그렇지만 현재 교류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교류 용접기는 어떤 장점이 있는가? 이 교류 용접기. AC가 되겠죠? 웰딩 머신이라고 그러죠? 이 교류 용접기는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가? 첫 번째는 효율이 좋다. 효율이 좋다는 것은 바로 뭐죠? 용접이 잘 된다. 그 얘기겠죠? 접합이 잘 된다. 접합이 잘 되는 것은 뭐죠? 다른 의미로? 열 에너지가 충분히 집중되기 때문에 접합이 잘 되겠죠. 가격도 싸다. 그래서 가격이 싸다. 가격이 싸고, 보수와 취급이 쉽다. 보수와 취급이 쉽죠. 취급이.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가면은 교류 용접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죠. 건설 현장, 도로 공사, 혹은 여러 가지 건축물, 이런 프로젝트를 할때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이 교류 용접기가 되겠죠. 다음은 직류 아크 용접에 대해서 살펴보죠. 직류 아크 용접. 먼저 그 종류를 보면은 어떤 것이 있는가? 첫 번째는 정전압 직류 용접기 있다. 정전압형. 말 그대로 전압이 일정하게 투입되는 상태에서 용접하는 거. DC 용접기가 있고, 이것은 어떻습니까? 부하가 변하여도 전압이 일정하게 되어 있는 형식으로 발전기의 용량이 충분한 많은 용접을 동시에 할수 있다. 말 그대로 전압이 일정하다. 전압이 일정. 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정전류형 있죠. 정전류. 정전류에는 전류가 일정하게 들어가는 거죠. 정전류형 DC. 전류는 항상 일정한 형식으로 아크 전압이 자주 변화해도 아크 전류는 일정하였어. 아크가 안정이다. 다음에 정전력형 직류형 있죠. 정전력형. 전력은 어떻게 되죠? P는 equal IV죠. 그러니까 결국은 전류와 전압 둘 중에 변화여도 결과값 전력은 항상 일정하다. 그의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전류가 변하든 전압이 변하든 전류가 작아지면 전압이 커질 거고 전압이 작아지면 전류가 커진다. 단 전력 즉 P는 일정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정전압의 결점을 보충하기 위해서 전류가 증가하였을 때 자동적으로 전압이 강화하도록 섭외된 것으로 일정한 전력을 갖게 한다. 그래서 항상 결과는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그림이 거기 나와 있는데 정극성과 역극성에 관련된 그림이 나와 있죠.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직류 아크 용접의 원리를 한번 살펴보죠. 원리. 어떤 원리를 이용한가? 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상식 개념으로 알고 계시겠지만은 내용을 한번 살펴보죠. 전기회로에 두 개의 금속 혹은 탄소 단자를 서로 접촉시키고 이것을 당겨 간격이 생기게 하면은 아크를 발생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고열이 생긴다. 거기에 그림이 나와 있죠. 그래서 아크 용접법이 나와 있는데 결국은 모재와 용접봉에 일정한 갭을 유지함으로써 어떻습니까? 스파크가 발생하죠. 순간적으로 스파크가 발생하면 금속이 순간적으로 녹아버리죠. 뭐 여러분들 집에서도 한 번씩
전기 이렇게 여러 가지 가정에 연결할 때 잘못 연결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럴 때 어떻습니까?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순간적으로 녹아버렸죠. 그와 같은 현상을 이용한 것이 바로 아크 용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때 고열로 인해서 단자의 일부가 기화되고 전기 통로가 되어 전류는 계속 흐르게 되고 이때 발생한 열로서 금속을 역융시킬 수가 있다. 순간적으로. 이때 열은 얼마냐? 3000도가 된다. 3000도. 상당히 높죠. 그런 그 원리를 이용한 것이 바로 직류 아크 용접이다. 자, 그러면은 아크에 대해서 살펴보죠. 아크. 아크는 어떻게 발생하는가? 용접봉과 모재 사이에 직류 전압을 걸어서 직류 전압을 걷는 거죠. 양쪽을 한번 접촉하였다가 약간 떼면은 청백색의 강력한 빛의 아크가 발생한다. 이 아크를 통해서 큰 전류, 여기서 큰 전류는 50에서 200A, 엄청나게 높죠. 이 전류는 금속의 증기와 그 주위에 각종 기체 분자가 해리하며 정전기를 가지는 양이온과 부전기를 가지는 전자로 분리된다. 그래서 그 원리를 이용해서 용접하는 것이 직류 아크 용접이 되겠죠. 다음은 교류 용접에 대해서 살펴보죠. 교류 아크 용접. 그래서 교류 아크 용접을 살펴보면은 AC가 되겠죠. AC. 그래서 교류 아크 용접. 교류 아크 용접기는 용접할 때 계단적으로 2차 전압이 떨어지는 특성을 갖도록 설계되어 있다. 2차 전압이 떨어지도록. 2차 전압이 하강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더라. 기억을 해주시고, 아크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회로에 리액턴스 코일을 넣어. 리액턴스. L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리액턴스 코일을 넣어. 리액턴스를 크게 함으로써 아크 부분에 저항 변화로 생기는 2차 전류를 변화를 작게 하고 직류 용접기에 비해서 안정성은 떨어지나 가격은 3분의 1에서 4분의 1 순이다. 그래서 직류보다는 어떤 그 용접의 그 전류와 전압의 상태가 가변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직류 아크 용접은 직류화 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장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격이 비싸죠. 그렇지만 교류는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을 할 수가 있다. 장치가 간단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음 세 번째는 고주파 아크 용접입니다. 고주파. 고주파 하이 프리퀀시죠. 아크 용접에 대해서 살펴봤죠. 교류 아크 용접기에 고주파 발생 장치를 설비해서, 그러니까 교류 아크 용접기에 고주파 제네레이터죠. 고주파 발생기를 설치해서 용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고주파 아크 용접이다. 그래서 보통 용접기로서 용접이 곤란한 비교적 얇은 판재 용접도 가능하다. 그래서 얇은 판재, 여기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얇은 판재 용접이 가능하고 또한 구리나 알루미늄 이런 것도 용접이 된다. 효과적이다. 이 두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죠. 여기 있는 내용은 키워드로. 다음 네 번째, 자동 아크 용접기. 앞에서도 잠깐 나왔었죠. 그래서 자동으로 용접봉을 피딩 시켜주는 그런 상태에서 용접하는 것. 그래서 상당히 능률이 좋다고 앞에서 설명을 해드렸죠. 장점을 보면은 용접 속도가 수동식에서 3배에서 6배 빠르고 거기에 그림이 나와 있죠. 그래서 가동컬식 교류 아크 용접기와 고주파 아크 용접기가 나와 있고 고주파 발생 장치가 거기에 들어가 있죠. 교류 전원이 투입이 되고 다음에 아크가 안정돼 우수한 용접이 된다. 아크가 안정된다.
그래서 아크가 안정된다. 자동 아크 용접은. 세 번째는 작업자의 관계없이 능률적 작업이 된다. 네 번째는 대량 생산으로 생산비가 싸게 된다. 그렇죠. 자동화 시켜서 용접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대량 생산을 할수 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여러 가지 용접, 직류아크 용접과 겨루아크 용접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